나는 지구에서 멀어질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꿈의 도시로 갔다. 도시는 아직도 저주의 순환 속에 있다. 불복자가 초래한 참상을 온전히 복구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페트라 역시 여전히 쓸모없다. 제 여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덕분에 우리도 믿을 수 있는 동료가 별로 없다. 아 참, 세인트에게 내 우주선에 숨겨놓은 편지를 찾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아니, 이건 내가 직접 얘기해야겠군. 탑에 갔었는데 당신은 아이코라와 회의 중이더군. 그래서 아나의 라스푸틴 작업이 어떻게 되어가나 보러 갔었지. 라스푸틴의 의식을 죽은 엑소의 몸에 설치하려는 시도를 몇 번 했지만 실패했더군. 아나가 머리는 좋지만 황금기 폭군의 잔해를 되살리는 데 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재능을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쓰는 게 좋을 것 같군.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소스의 궤도가 변했다. 리바이어던이 갑작스럽게 사라졌기 때문일 테지. 장거리 스캔으로는 그 함선이나 칼루스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기갑단의 잔당은 남아있다. 통신을 도청해서 알아본 바로는 칼루스의 딸 카이아틀이 붉은 군단의 잔존 세력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달갑지 않은 문제가 늘어난 셈이지. 나는 카이아틀의 속셈을 알아내려고 기갑단이 있는 리프로 갔는데 뜻밖에도 다른 걸 발견했다. 그곳에 매우 기이한 무언가가 있다. 작은 탑처럼 유기적인 기계 구조물이 자라고 있더군. 그 주위에 기갑단이 모여 있었는데 내가 지각할 수 없는 무언가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저 절망이나 광기였는지도 모르지만 그 구조물을 장거리에서 스캔해보니 분체의 것이라는 점 외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없더군. 나는 그게 그저 기갑단을 홀리는 망상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아봐야겠다. 날이 갈수록 더 끔찍한 일이 생기더군. 군체에 도취된 기갑단을 관찰하기 위해 리프에 머물렀는데 놈들은 쉬지도 않고 몇 시간 동안이나 구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가끔은 비명도 질렀다. 흐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게 그저 침묵할 뿐이었지. 아침이 밝으니 해안가를 향해 가버리더군. 구조물을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려 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 나를 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그때 사기라가 그 구조물을 더 살펴보는 건 일단 보류하자고 했지. 여긴 어둡다. 시무즈가 얼마나 고독한 곳인지 잊었었군. 지금은 지구로 돌아가는 중이지만 하루는 더 걸릴 것 같다. 내가 없는 동안 세인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군. 잘 적응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자책하지는 않는지 말이야. 녀석은 너무 물러서 탈이라니까.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 참견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 우리가 지구의 궤도에 진입할 때 사기라가 리프에서 발견한 군체 구조물이 또 있나 알아보려고 장거리 스캔을 수행했다. 직감이 맞았다. 달에도 그런 구조물이 더 있더군. 군체 술수에 대해서 네리스가 잘 아니까 물어보러 갔었지. 그런데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 방금 리프에 있는 우리 친구 거미와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거미는 이미 이 군체 구조물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귀엉킨 해안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구조물도 몇 개 발견했더군.
자기 수하 몇 명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거야. 가문 없는 몰락자들 가운데에도 사라진 자들이 있다고 하고 사기라가 근방 기갑단 통신을 엿들었다. 카이아틀의 정찰병들이 태양계에 낙오된 붉은 군단 사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더군. 버려진 진지들이 있었는데 내부 갈등의 흔적과 대규모 집단 무덤이 있다는 거다. 이 군체탑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야만 해. 나는 토성으로 간다. 오릭스의 드레드노트 잔해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겠지. 세인트에게 보고 싶다고 전해줘. 좋은 소식이다. 드레드노트 안에 있던 군체의 유기적 통신 시스템을 뜯어내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놈들의 집단 의식망과 직접 인터페이스를 연결했지.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다. 자발라. 군체는 4분 5열의 상태로 지금 내전 중이다. 검은 함대는 우리와 소통하려는 걸 방해한 사바툰을 처단하려고 한다. 그 마녀 여왕이 어디 있는지는 심지어 그녀의 궁정 대신들조차도 모른다. 이 틈을 타 시부 아라스가 자기 세력을 굳히고 있지. 나는 내일 리프로 돌아가 거미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생각이다. 내게 들려줄 소식이 있다더군. 거미가 상대하기 불쾌한 친구이긴 하지만 놈의 정보망은 매우 방대하고 의외로 정보가 믿을만하니까 말이야. 거미의 정보원들에 따르면 군체 구조물은 비밀석탑이라고 불린다는군. 나무의 뿌리처럼 퍼져서 우리 차원에 파고든다는 거야. 애초에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거미는 자기 최고의 정보원이 알아보고 있다고 하지만 사기라와 내 생각엔 상당히 의심스럽다. 자발라, 나는 지금 비밀석탑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기 위해 달로 가고 있다. 사기라와 나는 착륙해서 조사할 생각이다. 행성계 방방곡곡에 알린다. 난 변방의 무기고까지 모두 동원했다. 해적 군함 함대도 출동시키고 삼각자들도 배치했다. 그런데 검은 함대는 살아남았다. 그것이 무엇을 앗아갔는지 안다. 페트라,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 너의 자애로운 지도력은 나와 우리 백성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꿈의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내가 돌아가 마무리하겠다. 사바툰이 기다릴 것이다. 혹시 누가 듣고 있다면 사기라가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군체로부터 말이다. 나는 지금 사기라를 죽인 자를 추적하고 있다. 찾아내서 반드시 숨통을 끊어놓겠다. 자발라, 좌표를 보내줄 테니 젊은 늑대를 이리로 보내라. 기다리진 않겠다.